이제 다녀올게요. 내 거를 해요. 많이 감았어요? 우리 모인 이곳에
저희에게 주가 일하신대 주가 일하신대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대 주가 일하신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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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의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 천만천지보다 정말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신원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신원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 동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신 손수기에 우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어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말씀의 사람들이 어디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 관대한 영광과 자존과 존귀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제나 신 예배를 받으라 주의 수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관대한 영광과 자존과 존귀만 하시고 성령의 영성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관대한 영광만 하시며 하나님의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25번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생의 이유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5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 전도해야 할 이유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말씀 예수와 부활하셨네. 성경의 말씀 로마서 14장 남아서 죽음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구원의 때와 준비. 구원의 때와 준비.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을 한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완성되어질 구원을 누리고 있진 않죠. 왜? 완성되어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아처럼 영생의 몸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어요? 구원의 끝. 할렐루야.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 되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영생의 몸이 되면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신령체라고도 표현하고 완성체라고도 표현하고 그 류는 부활체, 변화체가 있는 거죠. 이번 주 부활. 그게 바로 영생체, 영생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부활.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 교회는요, 양력으로는 4월 8일, 음력으로는 부활주일이 생일이에요. 할렐루야. 고기. 할렐루야. 고기였고. 예. 한 8년 전에 4월 8일이 부활주일이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력보다 음력으로 부활주일을 우리 예수와 교회 생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물들 준비해와요.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시면 완전한 영생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더 가까웠어요. 더 가까웠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영생의 몸으로 창조주 되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경찰. 구원의 완성의 시간표가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와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와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와께서 오시면 먼저 부활할 사람이 일어나죠.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않은 사람 그대로 들림받지요. 변화의 몸으로. 이것이 무한대한 은사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아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천년 이상 영으로 낙원에서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은 훈련 같대요. 사는 것은 우리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도 살았고 육신도 호흡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과 호흡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깊은 호흡을 누리면서 맑은 호흡 누리면서 기도를 깊이 한다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겠죠.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해독시켜 주시겠지, 이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러면 빨간불에 내가 건너가도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죠? 마귀. 맞아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천사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면.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살아. 라면 경찰. 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깊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들이 역사하는, 음녀의 영들이 역사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묵상하지 못하게, 주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언약화가 되지 못하게, 현장화가 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혼미스러운 거야. 바벨론의 바벨의 의미가 뭐예요? 혼란이에요. 혼란. 혼란스러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5만가지 정보가 많이 넘쳐나잖아요. 앉으세요. 정보가 총말하게 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참된 구원의 진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무엇이 먼저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저 그리스도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더 발악하고 있으니,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말세 때 우리 주 예수와가 오시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인생이지만, 반대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적용을 하지 못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재앙이 임하죠. 반대예요. 뭐든지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알겠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을 놓치면 너무나도 강력한 재앙이 내게 엄습하는 거예요. 라면 찢어서 웃겨. 속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웃겨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잘 가라. 어둠의 일이 뭐예요? 미움, 다툼, 분쟁,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이 모든 오만 가지가 어둠의 일이에요. 어디 했잖아요. 모르게 기억이 안 나.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인데. 민수기 14장 26절. 어머나. 우리 미움난이 진짜 머리 좋네. 그 메시지를 어떻게 기억을 해? 배 만나서. 어, 전달한 사람도 기억 못 하는데. 참말로 존귀한 영혼이에요. 어? 네. 언제 49명 영접시킬 거예요? 내일? 네. 제발 내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우들 영접시키세요.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갑옷을 어떻게 입을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선명한 언약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귀로 듣긴 듣는데 내 마음으로 꽂히지 않아요? 흐레마로? 흐레마로 꽂히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악령들이에요. 나갔습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의 역사를 파쇄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 그리스도의 악령들의 세례가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고 깨지고 깨지가. 그 다음 뭐야? 응? 결박받고 깨지고 너 박살날지어다. 좋다 말아. 응.
그러니 빛의 갑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빛의 갑옷을 누리면 누릴수록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옷,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녹아지고 불이 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되고 기질되고 습관화 되어진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겠죠? 아, 순서 아니에요? 먼저 내 속사람이 언약화가 돼야죠. 선명한 언약으로 성취되어질 강력한 흐레마가 내 영혼을 깊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왜 가라지가 찢어졌어. 아유, 참. 13절 말씀 읽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말씀하세요. 이게 다 어둠의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파쇄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할 거 다른 거 없어. 계속적으로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계속 선명한 언약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른 거 없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 누리면서 전도해야 돼. 알겠어요? 이게 진짜 삼박자 축복이에요. 응? 언약 체험해야 되고 기도 체험해야 되고 전도 체험해야 돼요. 전도 뭐예요? 언약을 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의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자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더 부어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무한대 단어를 활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대하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부어주시고 무한대하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무한대에게 무한대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고 무한대로 은사 베풀어 주시라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분쟁거리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인지라 분쟁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시 언약적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구원의 때, 어떤 때 영생의 몸으로 부활되거나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될 그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다른 거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뽀뽀. 그게 아니라 언약화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거예요. 언약, 기도, 전도. 언약, 기도, 전도. 이 삼박자가 진짜 복 중에 복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새 생명 살아난 자가 전도 제자화가 되는 거야. 나도 선교 제자화가 되고 저들도 선교 제자화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루디아처럼 교회 개척자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블라처럼 교회 개척자가 되고 야손처럼 교회 개척자가 되는 유형교회 로컬 처치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의 주역으로 계속 세워가는 것이 최고 응답 아니에요? 맞아요. 언제 PC방에 교회 세울 거예요? 네. 언제 아파트에 교회 세울 거예요? 글쎄요. 참 솔직하네.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해라 이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영생의 몸이 될 것인데 먼저 영생의 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끄럽게 나중에 천년 후에 영생의 몸이 될 것이냐, 이거는 엄청나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총체적인 언약이 선포돼야 돼요.
늘 주제는 다르지만 그 베이스 이 발판이요 총체적인 언약, 근본의 언약, 현장의 언약, 결론의 언약으로 깔고 주제별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예요? 감기 걸렸어요. 언제요? 어제 찬바람을 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약간 감기가 왔어. 헐. 괜찮아요. 감기야 먹어요? 먹었어요. 언제요? 아까 전에 태호하고 간증 좀 해야지. 우리 태호가 저 신대방 삼거리 그쪽에 대순진리위가 하는 마음치유 학교가 있대요. 집 같은데요. 갔어. 이 머시기 남자를 만나러 갔는데 부탁을 해서 갔어. 너무나 몸이 피곤한데 갔어. 근데 우리 태호가 말이야 약속을 안 하고 간 거야. 약속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간 거야. 나 데리고. 그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 그 당황스러울 상황이 있어. 근데 상대방의 대순진리회 어여쁜 여자가 나왔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아. 내 몸이 약해 보이더라고. 그런데 복음을 제시 안 할 수 없죠. 은근히 전달했어요. 아유 우리 자매님도 어찌됐든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면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습니다. 창조주의 따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제시하고 나왔어요. 그 분위기는 영접까지 초청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와카. 근데 여러분 약속을 제대로 하고 가야 돼. 어디든 무작정 그렇게 가면은 복음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 자리에. 근데 우리 태호가 목사님 제가 감기약 사드릴게요. 그래서 액체로 된 감기약 마셨어. 할렐루야. 우리 액체야? 감사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을 거야? 성경 66권의 언약으로 옷을 입어야죠. 성경 66권의 언약으로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 여러분 성경 66권의 언약이 골고루 나오지 않으면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듣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시간 20분, 30분짜리 말씀 듣잖아요. 영이 어떻게 잘하겠어? 네.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끊임없이 선명한 언약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언약의 흐름을 자주 타야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먼저 영생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서대문구의 그 꽃집 아는 권사님도 결단을 못 내려. 권사님 저는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층 목사예요. 나중에 알아보세요. 내가 인터넷도 딱 해가지고 복사해서 드렸어. 근데 너무 생소한 용어를 많이 하거든. 예슈아, 예슈아 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미음난이 이름이 태훈이잖아, 태훈이. 자꾸 나 태훈이에요, 태훈이에요, 태훈이에요 하는데 뭐? 토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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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분 안 좋지. 마찬가지예요. 말세 때는 진리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 몰랐던 것이 계속 드러나.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빨리 드러나야지 뭐든지. 영적 문제도 빨리 드러나는 게 은혜고 진리의 말씀도 빨리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드러날 때 응답을 재빨리 쟁취할 수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권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늦으시면 안 돼요. 천년 왕국을 소망하시죠?
대답해봐. 천인호 왕국을 소망하시죠? 말로. 네. 아멘. 예. 아멘. 네. 커피 없어? 네, 아멘. 어. 새 예루살렘 성 소망하시죠? 네. 아멘. 아멘. 예. 첫째 부활체 소망하시죠? 어이. 아멘. 네, 네, 네. 변화차가 되고 싶으시죠? 다 아멘 하셨어. 아멘 하셨으면 지금 그 교회 강단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집에서 댁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지교회 시작합시다. 그걸 놓고 기도는 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천만교회 세워서 저 그리스도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여 대항하여 예수와의 천만교회 세워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분 할까요? 10분? 우리 집중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문 읽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계 열방공함도 일어나시오.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전도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도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도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열방공함도 일어나시오. 설령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리 소화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저지 여전히 세리 자리시오 역사하기 남다른 해전의 소원의 과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합나이다. 저전히 그리 소화되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시험 무한대한 영광 말하고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을 영성을 처방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 말씀의 성령을 처방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천만 천군 천사 정말이 보내 주시옵시되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열반의 전염적으로 우리 수하되시 드라베이션령이여 정말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바라를 주하나님 명성을 처방해 주시옵시 하나님의 손을 처방해 주시옵시 하나님의 은혜를 처방해 주시 하나님의 능력을 처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 정말 암수기시 하나님 명성을 처방하시 드라베이션령이여 정말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자성과 존귀 바라를 주시옵시되 기도합나이다. 손흥의 물러서로 잡아 주시옵시되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성을 처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처방해 주시 하나님의 능력을 처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험 무한대한 영광과 자성과 존귀 바라를 주시면 성령의 영성을 처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말씀 정말 암수의 사랑을 어디라지 남성을 누리시며 신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무한대한 영광과 자성과 존귀 바라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물러서로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 정말 한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을 처방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지하와 하는 영광과 자수와 전기와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령의 물로 사로잡아주시고 말씀의 물로 사로잡아주시고 은혜의 물로 사로잡아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언약 중 믿음 속에서 이야기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옷을 입을 신으로 역사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약을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신령의 주머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령의 주머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도 속에 오늘 우리를 하시며 신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시험과 영광과 자수와 전기와 주시면서 영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령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신령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신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 체험하게 주시옵시고 말씀 체험하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오늘의 시기에 원래 그라미 하나님의 오늘의 그라미 하나님의 오늘의 그라미 하나님의 신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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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미
주어 아버지의 성도 제자 제생각 이어 삼교제 자 제생각 주어 지게 하는 주어 제생각 제외 제생각 되시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주의 사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에 충만한 주에 돌아주시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람 모든 영적의 육신의 육신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영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며 치유되시도록 역시의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처방하시는 모든 연약의 주시도록 매시령의 영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어리가 없는 역사하시고 말씀이 없는 역사하시고 아버지 사랑에 불러서 잡아주시고 말씀에 불러서 잡아주시고 우리 불러서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여 충만히 역시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역시해 주시옵소서. 내 충만하게 역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능을 처음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이여 우리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을 처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처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없는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영성을 처음하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영역대 주고 주고 대는 죄를 받는 죄 아래에서 하시는 죄 오세한 죄를 죄복이 아버지 담이 남고 보고 대변되신 너를 모든 현장에 예수와 대신으로 예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아버지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 들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 시아버지 영광과 자수가 전기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로서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의 불로서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시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시 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 시아버지 영광과 자수가 전기만을 주시옵소서. 신령의 충만이 역사하시어 하나님 시아버지 영광과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하는 주를 통하여 모든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 없이고 아버지 시아버지 자녀식이 바로 우리의 결혼식 이 바로 모자른 시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시아버지 기모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는 시아버지 연단세들 시도하니 아버지의 신령 여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가운데 여자의 신령 신령 전의 신도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하는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자의 신령 인도 신도의 신령 전의 신도 시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성령이여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의 충만한 수에 들으시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림없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없는 역사에 염려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불로서로 잡아주시고 말씀의 불로서로 잡아주시고 은혜의 불로서로 잡아주시고 능력의 불로서로 잡아주시고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염소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영충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내가 없는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 자수와 존귀만 하루시며 성령의 염소로 처방할 수 있는 모든 환영이 시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령이여 충만히 역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예수와 예수의 신령이여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한 영광만을 주와 하나님의 음성을 처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을 처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처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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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만을 주시며 신령이여 음성을 처방해 주시도록 신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그가 배고서 헤파되어 주리스의 능력과 나타나지게 하셔서 저쪽의 사람 인도 받으며 저쪽의 말씀 인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원역과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연장화 되시도록 역사하셔서 권권마다 절대 제자화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권권 다른 사람 나라도 또 확정되시도록 신뢰의 주머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배를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입을 주시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만만을 주어도 이스라엘 모든 사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성령의 주원의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주어 주님의 주님 예배를 주시도록 아버지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어 성령이여 여전히 말하는 주어 우리는 주어 세워주시는 주어 충만마다 성령이 인도받으시는 모든 것을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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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부활주일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청이스라엘 담임 목사님 결혼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건재연쌤 성령받게 해주시고 4월 21일 21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우들 49명 만족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 주의 복 지극히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여여여여여여. 아멘. 감사한 뭐예요? 폴란드 할 때 요.